주간 음반 차트 1위는 지난 차트에서 2주 연속 2위를 차지했던 NCT 127의 NCT 127 네오존이 차지했습니다. 드디어 주간 음반 차트 1위에 오르게 됐는데요. 이번 주간 음반 판매량은 무려 71,393장을 기록했습니다. 앨범 발매일이었던 지난 3월 6일이었는데 이번 주에도 엄청난 판매량 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정규 2집인 만큼 대단한 기록을 세우고 있는데요. 모두 모두 축하드립니다. 너무 다른데? 훨씬 역동적이고 더 강렬한 것 같아요. 근데 이 안무 할 때 얼마나 힘드실까요? 너무 격한데? 와. 저는 뮤직비디오 버전보다 이 버전이 더 멋있는 것 같아요. 와, 아, 물을 뿌리면서 약간 물을 맞으면서 춤을 추는 그런 씬도 있네요. NCT 127은 조금 자신이 없네요. 하지만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앞에 네 명만 맞추면 안 됩니까? 이거 알지? 태자, 태유. 태일. 맞죠? 자니. 태용, 유타, 해찬 씨가 막내거든요? 마크 씨도 조금 막내 라인 아니에요? 도영, 재현, 마크 정우. 아니야? 도영, 재현, 난 정우, 마크 해찬. 맞아요? 이건 뭐 일단 네오존 제일 마지막으로 빼야 되고요. 3번이 데뷔 앨범이고요. 그 다음 5번이 두 번째. 세 번째가 4번, 1번, 그리고 6번, 2번. 템포곡을 맞춰주시면 진짜 모르는데?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오. 가장 아래쪽 중앙에 있는 게 소방차. 체리밤, 오. 왼쪽. 그게 슈퍼휴먼. 맞습니까? 좋은 말입니다. 저의 유추력을 거의 뭐 이 정도는 셜록 아니에요? 다섯 명 중에서 NCT 드림 멤버를 불러주시면 마크, 해찬. 해찬 들어가죠. 해찬 막내니까. 마크, 해찬 두 명. 두 명? 응. 아닙니까? 예. 네. 정답입니까?